선정팀 좋은 상무 이미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4의 포메이션.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포백에 김지원, 김현주, 김은지, 송다희. 중원에 박예나, 권한을, 심효정, 안상미, 그리고 전방에 김민진과 남경. 괜찮습니다. 네. 장세기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전화 친분이 있는데. 정확히 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홈팀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자, 한채린 선수. 한채린. 아, 움직여요. 제철했습니다. 한채린. 왼발 슈팅.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자, 하지만 한채린 선수가 자, 서수들의 트래핑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이영주 오른발 슛! 슈팅. 아. 권혜미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이세은. 자, 크로스 안쪽으로 깊숙하게. 자, 뒤쪽 달려가는 한채린. 자, 라인을 내렘 중앙에서. 아, 길었어요.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소담이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채린 접어놓고 한채린. 아, 자, 권혜미 골키퍼가 발을 굉장히 잘 뻗어줬습니다. 다시 한채린. 자, 돌면서 슈팅. 골! 스코어는 1-0. 주인공은 네넴입니다. 야, 네넴 터닝슛. 네. 기가 막히게 꺾어서 골키퍼의 역동작을 먹이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네넴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확실히 근데 용병의 저력을 보여주네요. 네. 저런 게 용병이거든요. 자, 사실 터닝슛 자체가 슈팅의 네. 힘이 많이 실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네. 자, 굉장히 어려운 슈팅을 시도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용병들이 저런 모습이 있어요. 네. 한국 선수들과 다르게, 국내 선수들과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슈팅, 그런 위치에서 슈팅을 하거든요. 오늘 용병의 그런 진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돌면서 이야. 그대로 때렸는데. 와, 저거는 자, 권혜미 골키퍼가 조금 와. 네, 닿지 않는. 야, 자, 그리고 한채린 선수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다. 아,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동료 선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정민, 오호. 위험해요. 자, 지금 김정민 선수가 나왔는데 태클. 자, 조금 혼전 상황이었는데 파울은 네.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원터치 심서연. 자, 수비를 속여냈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권혜미의 선방. 심서연. 네. 자, 펀칭 이후에서 인천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전방 성공한 네. 보은상무 선수인데. 그대로 경기 끝났네요. 추가 시간 없이. 자, 결국 추가 시간 없이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시즌 5라운드 경기 전반전 1-0. 네넴 선수의 선취골과 함께 한 점차 리드하는 인천입니다. 2020 WK리그 시즌 5라운드 경기 인천 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곧바로 김현주가 한 번에 길게 붙여줍니다. 바운드가 된 공. 박예나 선수였고요. 오, 지금 위험해. 혼전 상황인데. 이제 현대제철 선수들의 파울입니다. 자, 중앙에서 최유정. 최유정 짧게 이영주. 밀고 들어가네요. 아크 정면 이영주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0. 강채림이 넣었습니다. 네, 교체 들어간 강채림 선수의 집중력 있는 리바운드 볼을 따낸 추가 득점입니다. 네. 그 전에 이영주 선수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공간을 보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후반전 교체로 투입된 강채림 득점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장세기 선수 옆에 김두리 선수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 이 장면에서 네. 이영주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안 보여주는 이영주 선수인데 네. 지금만큼은 앞에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연결을 해서 리바운드 볼로 강채린 선수가 골까지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 권혜미 골키퍼의 선반 장면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데요. 그렇지만 조금 네. 아쉬운 점은 이제 보은상무 선수의 수비수 선수들이 그렇죠. 네, 리바운드 볼을 같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강채린 선수에게. 자,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이세은 올라갔습니다. 권혜미 오호! 자, 지금은 이렇게 득점이 나오네요. 조금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네, 이세은 선수의 어떻게 보면 슈타링이 됐는데 네. 네,
뭐 행운도 따른 것 같고 이제 권혜민 선수가 전반전부터 좋은 캐치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아쉬운 캐치력으로 실점을 또 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세은 선수의 이 왼발 크로스 자체가 골문 쪽으로 굉장히 휘어져서 날카롭게 갔죠. 네,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역시 왼발의 마법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자 전반전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권혜민 골키퍼인데 이 장면에서 아 네. 시야가 조금 가려진 것 같네요. 앞쪽에서 이제 뭐 최유정 네. 선수도 있었고요. 네. 앞쪽 두 선수들의 경합 과정에서 시야가 좀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저 골문 바로 앞쪽에서는 정말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몸싸움이 격렬하죠. 아 시열합니다. 네. 뭐 물고 뜯고 네 유니폼 잡아당기고 난리도 나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뒤에서 스터드로 받기도 하고 패스. 네넴이에요. 네넴이 달려가고요. 앞에는 김지원이 있는데요. 네넴이 빠릅니다. 자 컵백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혜민. 교과서 같은 플레이였죠 방금. 네. 네, 김혜진의 네. 주축 선수로서 여러 경기 패턴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안상미의 헤딩 역시 자 정확하게 왼발의 마법사 이세은. 이세은 오호. 니어 포스트로. 네, 이번에는 코너킥입니다. 자 짧게 이소담 그리고 이세은에게 이소담 왼발 크로스 자 바로 툭 갖다 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네 이 강채림 선수의 감각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근데 표정은 약간은 본인도 놀란 슈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도한 슈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강채림 선수의 표정으로는 본인도 살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집중력을 갖고 공을 터치는 했으나 코스가 그렇게 가지 갈지 몰랐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이거든요. 네. 자 정말 툭 갖다 댔는데 네. 이게 권혜민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궤적으로. 아 코스는 뭐 거의 뭐 못 막습니다 저런 건.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어느새 스코어는 4대 0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 네. 다득점 자 심서연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소담 자 어느새 또 한번 심서연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슛 골! 슈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유정 스코어는 5대 0이 되었습니다. 야 그 전에 이소담 선수의 저 뒷공간 로빙 패스 네. 낮고 빠르게 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5점 차 그리고 정성천 감독이 진행했던 교체 카드가 이 강채림과 최유정 두 선수 모두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교체 카드가 아주 네.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김두리 선수가 팀이 됐고요. 아, 김도현 선수를 빼줬네요. 지금 보시면 김혜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갔네요. 네. 김혜리 선수가 중앙 수비로 들어가고 심세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이소담 선수의 로빙 패스. 야, 저거는 진짜 택배예요. 네. 낮고 빠르게 그냥 발밑에 주는 패스죠. 저거는 공간이 아니라. 자,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순식간에 연결된 공을 꺾어서 때렸어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네. 자, 권혜민 골키퍼가 이번에도 자, 심서연의 패스 이소담이 뒤쪽으로 빼줬고요. 권하늘이 달려가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안쪽에 안상미에게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합니다. 지금 잠깐 늦었는데 발을 뻗었던 안상미 선수인데 네. 자, 그리고 넘어져 있는 김혜리 선수. 네. 자 김혜리 씨 WK리그 시즌 5라운드 경기 네. 인천 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